만일 좀 좀 도와줘요. 네네. 네. 여기에 오이를 심으려고 밭을 갈아놓은 건데요. 자, 이제 지지대를 세워야 한답니다. 자, 이게 지금 지지대예요? 네. 근데 이렇게 커요? 오이가 엄청 높게 자라나요? 그럼요. 엄청 높이 커요. 나무는요, 여러 번 비를 맞췄다가 말린 건데요. 그러면 더 단단해져서 지지대로 쓰기에 좋다고 합니다. 고향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배운 방법이죠. 아니, 근데 저 키가 작으신데 꼭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제가 좀 비워드리면 안 될까요? 아, 굿. 야, 윤택 씨 머리 좋네. 야, 근데 이 침넝쿨 참 단단하네요. 아, 그럼요. 네. 옛날에 이 침넝쿨로 다 진짜 유용하게 농사 질 때 다 쓰고 이랬거든요. 야, 좋다. 느낌이 말이죠.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좋다. 이러면은 저 바람에 쓰러지진 않나 보죠? 아, 절대 안 쓰러져요. 절대. 아, 이거 여기다 걸치는 거예요? 예. 네. 더. 더. 그렇지. 야, 그래도 윤택 씨가 키가 크니까 좋으네. 오호. 그러면 이제 씨가 여기 저기 넝쿨로 타고 올라와서 이 위로 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중간중간이 세워줘야지 이 줄을 타고 이제 올라오니까. 예예. 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수고를 들이면 올 여름 만찬 걱정은 아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농사라는 게 말이죠. 수확을 할 때면 물론 기쁨이 크겠지만 그렇죠. 이러한 과정도 참 재미있긴 하네요. 이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은 힘들겠구나 하는데 또 이렇게 재미를 붙이면 재미있게 하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면 재미있다? 네. 그렇죠. 잘 됐네. 야, 이거 뭐 집 짓겠는데요, 이러다가? 음악 하나 짓겠어요. 그럼요. 야, 괜찮다. 이건 뭐 태풍이 매미가 오든 뭐 루사가 오든 그렇죠. 까딱 없어. 예, 까딱 없습니다. 아, 키 큰 윤택 씨 덕에 아주 수월하게 끝났네요. 일을 마치고 나니 어스름이 내립니다. 김치를 김치 있어요? 예. 네. 아, 김치 여기 있어요? 네. 담그는 게 있는데. 이야, 아이고야, 묵은지 됐는데요? 네, 묵은지예요. 와, 냄새만 딱 맡아도 침이 꼴가닥 나오는데요. 고다리도 가져가야지. 이건 고기를 제대로 못 먹는 남편 걱정에 아내가 챙겨두고 간 건데요. 자, 뭘 만드시려는 걸까요? 아이고야,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죠. 김치하고 된장. 크, 좋다. 좋다. 아내가 자연인을 걱정하듯이요. 윤택 씨 있는 내내 고기 한번 제대로 못 먹인 것 같아서 저장해놓았던 코다리를 꺼내온 거예요. 코다리 김치찌개예요? 네, 코다리 김치찌개. 네. 남편분 챙기신다고 이렇게 어렵게 가져오신 건데 제가 먹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먹어야죠. 네.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금세 시큼한 묵은지 김치찌개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이고. 침 넘어. 아이고, 좋다. 먹읍시다. 오늘 이거 아주. 고생하고 애썼으니까 우리 맛있게 또 먹읍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이 코다리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의 맛은 어떤지. 시원하네요. 끝맛은 좀 단맛도 나고. 그렇죠. 네. 이야. 좋다. 아, 시원하다. 단백질 쪽으로는 좀 완벽하지 않을까. 네? 진짜 보충이 되겠죠. 네.
살도 너무 맛있는데요? 아 진짜 맛있네요. 아, 김치찌개랑 안 올 거라고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일한 뒤에 정든 사람과 시원한 김치찌개를 함께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나의 바람들 그런 거 있으세요? 뭐 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두 아들들이 진짜 건강하게 잘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이겠죠. 바람이라면 앞으로의 계획은요? 값을 좀 많이 좀 쌓아보게요. 하나하나 쌓을 때 어떤 그 성취감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탑의 아버지. 네. 빅뱅의 탑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그 탑 진짜 유명한 탑인데. 그 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